네, 지난해부터 당진 지역 사회에서 산업 폐기물 매립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당진 씨가 이런 시설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주민들과 마련하기 위해서 당진시 산폐장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당진 씨 조환영 환경정책과장 전화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입니다. 예, 먼저 산업 폐기물 매립장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요.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 영향 등에 대해 지역사회 단체나 시민들이 계속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둘째, 산업단지 매립 시설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이나 지역 사회단체와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현재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과연 안전하고 투명하고 청결하게 운영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민간 환경 감시 센터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 지역 사회와 기업체, 행정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불신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갈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소장님을 비롯해 지역대표 한 분, 또 교수 및 갈등 전문가 두 분, 시민단체 세 분, 사업장에서 두 분, 시의원 한 분, 공무원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물음을 주셨는데요. 위원회는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보호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효율적인 감시 방안 모색과 그동안 사업자와 주민 간 불거졌던 갈등 조정 및 상생 협력 방안 논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불거졌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컸는데,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론화를 구성하기 전까지 여러 번의 그 만남을 통해서 경험이 많은 유능한 전문 위원님을 모셨고, 또한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 참여하고 있고, 의회나 행정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토론하며, 가능하면 다수결이 아닌 전체 협의를 통해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불안감은 당연히 해소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조환영 환경정책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